나는 약간 이게 루토스 블러는 이게 오 뭐야 이거 100만원짜리인가요? 1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오. 80 후반 80 후반? 네. 와 어디 거라고요? 로투스? 로투스 블러는 거 너 이거 알아 브랜드? 모르지 모르지 나 야구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야구하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잘 모를 거야 이게 이게 여기 각인도 있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가 아~ 아니 근데 뭐 송아지 가죽인가요? 뭐 이렇게 비싸요? 송아지 맞아요? 아 송아지 가죽이에요? 아 그 글러브는 보통 송아지 가죽을 해가지고 킵이라고 말해요 킵? 예. 여기 킵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프스키 얘는 송아지가 더 어리네 얘는 뭐 한 송아지보다 어리면 뭔가요? 진짜 어린 아니 그러니까 송아지 아니 이상 말장난을 심하게 하시고 송아지보다 어리면 진짜 아니 뭔가요? 송아지보다 더 어리네라고요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게 마음에 이게 그래도 그럼요 글러브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아, 색깔도 그냥 예 또 광택도 또 틀리죠 원래 블랙에는 빨간색이 네 블랙 레드가 진리죠 글러브는 건빨 그쵸 그쵸 무적의 건빨 네 건빨 아 짜증 나온다 이게 80대 후반이야? 네 이게 지금 89만원 89만원 중국분이니까 88만원 중국분이니까 뭐 조금 깎아줬는데 네, 이게 많이는 뭐 왜냐면 네. 이게 이런 것들 워낙 고가라서 네 원래 고가일수록 마진율이 적어요 아 원래 글러브 살 때나 뭐 용품 살 때는 저기 뭐냐 진짜 아는 사람한테 잘 사야 돼 그래야지 눈탱이 안 맞아 주변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혼자 가서 장비 사지 말라 네.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. 이게 제일 괜찮아? 이게 제일 낫지 이게 제일 비싼 거를 89만원짜리 어떤 거 같아 막 되게 손에 착 감겨? 딱 좋네 얼마나 깎아주시나요? 그래도 좀 깎아는 드리는데 근데 또 이제 그 길들이기도 있고 하니까 아, 사실 길들이는 이제 비용이 또 발생하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지인분들이고 하니까 그냥 해주시나요? 뭐 말 잘하면 그냥 해드려요 싼 건 진짜 안 보니까 비싸서 그런지 그냥 때깔이 가죽 때깔이거든 그쵸 이걸 할까?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이제 89만 원이고 정상가 네, 네, 네. 기준으로 네. Z가? 걔가 한 50 58만원 도쿠마가 걔는 49만원 49만원 아톰 얘는 59만원 59만원 롤링스가 얘는 60만원인데 59만원 59만원 그러니까 정상가죠 그게 네. 네 정상가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지인 찬스를 써서 네, 좀, 네. 네 저렴하게 한 만원 정도 빼주신다 그 말씀이시죠? 차비는 뺀대겠죠? 만원 어디서 오시죠? 광명에서 왔습니다 아유 만원이면 가겠네요 멀진 않으신데 그... 역시 옛말에 역시.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뭐 애누리 없이 뭐 애누리 없이요? 네. 89만원이요? 친구야 나 믿지? 아이 그럼 나 진짜 이거 뭐 만원밖에 못 빼줘서 미안한데 아니 만원도 안 깎고 싶다잖아 빼줘 친구야 미안하다 왜? 응? 왜 이게 좋은 거야? 응? 미안하다 89만원짜리라고? 응 89만원 고맙다 좋네 우리 형님 저 뭐냐 이거 팔면은 일당 나오나요? 나오죠 그럼 이거는 송아지 가죽 맞죠? 마귀 네. 그러면 이거, 이거 팔면 이거 팔면 송아지 고기 먹으러 가나요? 뭐 갈 수도 있죠 충분하지 송아지 고기 가시죠 형님 한 30만원 40만원 소고기 먹으러 가게 역시 나 당하지 뭐 얼마야? 어떻게 해서 당하지 뭐 어? 몰카였어 몰카 아니, 사실 이게 싼 글러브는 아니에요 싼 글러브는 아닌데 지금 판매가가 63만원짜린데 한번 거짓말 같아 63만원이야 63만원이야 그리고 요것도 보니까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?
미안하다 친구야. 매장은 끝나니까 구매 욕구가 확 떨어졌네. 어쨌든 근데 여기 있는 글로브